자, 안으로 길게. 완벽하게 성공을 했네요. 사이그너 선수는 조금 다른 선수랑 다르게 두께를 사용했습니다. 두꺼운 두께에서 상단력을 이용해서 많이 밀어친 공이거든요. 좀 다른 해법이었습니다. 네.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아주 독특한 사이그너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감각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바깥 돌리기 포지션. 자, 직접 내리는데요. 짧게 빠지는군요. 조금 더 코너 깊숙이 진행시켜야 득점이 됐을 상황이네요. 네. 자, 조재호. 최근 팀 승리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. 주장다운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. 개인 성적 10승 1패로 승률에서는 독보적이죠. 자, 리버스 엔드로 살포시 올라오면서 득점을 연결. 큐를 살짝 세웠습니다. 살짝 꺾인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득점. 큐 뒤쪽을 세워주면서 입사 각도를 좀 더 길게 만들어줬죠. 그러면서 코너 깊숙이 진행했습니다.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. 자, 이어서 김현우 선수 지금 포지션 잘 잡혀 있습니다. 길게 노렸죠? 네, 길게 맞는 게 좋습니다. 다음. 자, 조지오 대회전. 확실히 짧게 진행시켰습니다. 발도달이 됐고요. 바깥 돌리기 짧게를 리버스 엔드로 볼 건지 지금처럼 아예 짧게 바로 진행시킬 건지 확실하게 정하고 진행시키는 게 좋습니다. 네. 바깥 돌리기. 자, 이제부터 있는 여유가 없었거든요. 네, 지금은 코너 근처에 일목적구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스트로크로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. 곡선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부드럽게 진행시켰는데 조금씩 짧아지면서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네요. 네. 자, 저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득점. 감각을 잘 끌어올리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. 연속 득점 5-1. 자, 걸어치기를 짧게. 고든 각도 진행 방향 좋아요. 득점 만들어냅니다. 네, 조재호 대단합니다. 네. 이게 바로 제 감각이 좋다는 얘기죠. 네, 지금 약하게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세게 치면 내공의 진로가 곡선이 일어나 버립니다. 네. 그래서 저렇게 힘 배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정말 얄친 공입니다. 충분해 보입니다. 네. 잘 뽑아냈네요. 네. 자, 이닝 연속 뱅크샷 하나씩. 키스 블리카기 잘 빠져나갔죠? 네, 지금 하단 당. 자, 김현우 선수 옆 돌리기. 흔들면서 지나갑니다. 세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. 지금은 힘 배합을 너무 잘했죠. 얇은 두께가 고정인 상황에서 당점이랑 힘 배합을 너무나 잘한 공입니다. 자, 세 포인트.
6이닝 만에 빠른 득점이고요. 두께가 좀 예민한 두께가 나와야죠. 지금 되돌아오기를 시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아, 되돌아오기 시도할 수밖에 없었네요. 회전력이 좀 빠졌습니다. 회전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죠. 일단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일단 세트포인트에서 이닝을 하나 넘기고요. 네, 짧게 또 빠져나가요. 야, 정말 안 맞네요. 틈만 있으면 네. 그 틈으로 다 진행되고 마네요. 지금도 짧은 각도 잘 형성해냈는데 저 사이로 빠져나갑니다. 자, 계속 지금 사이그너 선수의 공이 들락날락하고 있어요. 자, 세포인트 조재호 바깥 돌리기 한 번에 마무리 짓습니다.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1세트가 불가능력이었어요. 네, 잘 친 공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네요. 자, 조재호 김현우 복식조 7이닝 만에 세트를 가져갔고요. 사이그너 김봉철 복식조가 할 일이 없어 보였네요.